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기도 전에 캐나다 서부, 미국 북서부 지역에서 섭씨 50도에 육박하는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명피해가 속출한 가운데 앞으로도 한동안 뜨거운 날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준현 기자입니다. 캐나다 서부 브리티시 컬럼비아의 리턴 지역 기온이 어제 오후 섭씨 49.5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캐나다 역사상 최고 기온입니다. 폭염이 시작된 지난 주말 이후 나흘 동안 브리티시 컬럼비아 지역에서 보고된 사망 건수는 233건. 대다수가 폭염과 관련한 사망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름 평균 기온 20도 중반의 쾌적한 날씨로 에어컨이 필요 없던 지역에 전례 없는 폭염이 덮치면서 인명 피해가 속출한 겁니다. The facility that my father's in doesn't have air conditioning. And from my perspective, that's heart-wrenching. 기록적 폭염은 미국 북서부 지역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리건주 포틀랜드와 워싱턴주 시애틀이 각각 46.6도와 42도로 또다시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CNN 방송은 기상 관측이 시작된 1800년대 후반 이후 100여 년 만의 일이라고 전했습니다. We're starting this early. I'm kind of scared of what's going to happen later on in the summer when we get to like August months. 폭염에 따른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일부 지역에서 고속 경전철과 전차 운행이 중단됐고 곳곳에서 극심한 가뭄에 산불까지 크게 번지고 있습니다. 북미 지역의 이번 폭염은 이른바 열돔 현상 때문입니다. 대기권 상층에서 발달한 고기압이 지붕처럼 정체하면서 지면에서 뜨거워진 공기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가두는 현상입니다. This problem of climate change can't be solved by air conditioners. We have to attack the source of this problem because this climate is changing so fast. 앞으로 일주일 가까이 북미 북서부 지역 기온이 45도 가까이 올라갈 것으로 예보되면서 피해가 커질 전망입니다. SBS 정준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